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식물생리학, 분자생물학 이런 것들을 강의하고 있고, 강의하고 있는 생명과학대학 생명공학부 소속 이효정 교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식물의 환경 스트레스 저항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식물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뭐한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제 강연에서도 소개를 하겠지만, 바오밤 나무라고 있습니다. 아마 어릴 때 어린 왕자 동화책을 다들 읽어보셨을 텐데요. 거기에 나오는 바오밤 나무가 너무 푸근하게 생겼고, 제가 보기에. 그래서 좋아했는데, 한국에서 좀 찾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식물원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그다지 크지 않아서 놀랐는데, 관련된 영상이나 이런 사진들을 찾아보니까 키가 굉장히 크고요. 줄기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큰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또 제가 특히 좋아하는 이유는 그 식물이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데, 아프리카에 살수 있는 비결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식물을 지금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또그 외로는 다양한 향기를 가지는 허브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식물의 스트레스 저항성을 저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식물 스트레스 하면은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보다 더 위험한 그런 스트레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스트레스가 오게 되면 당연히 바로 식물의 생산량이 감소를 하겠죠. 식물의 생산량이 감소를 하게 되면 작물과 곡물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올라간 가격은 여러 가지 식품들의 가격을 올려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대학원생 때부터 식물의 스트레스에 관심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 식물의 스트레스는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병원균이나 해충과 같은 생물에 의해서 발생하는 생물적인 스트레스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건조 스트레스나 고염 스트레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환경적인 스트레스 혹은 비생물적인 스트레스라고 하는 그러한 스트레스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 스트레스가 저의 이제 전공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측정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데, 가장 쉽게 이해해 볼수 있는 것이 식물의 생산량을 측정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식물을 스트레스가 있는 조건과 있지 않은 조건에서 키워서 식물의 무게를 측정해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경우에는 생산량, 식물의 무게 이런 것들이 감소를 하겠죠. 예,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으로 또 쉽게 측정해 볼수 있는 것이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은 우리가 산화물질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활성산소종 이런 말들을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 물질들 때문에 궁극적으로 생명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활성산소 종이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얼마나 많이 발생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또 측정해서 간접적으로 저희가 식물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구나, 지금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들어보셨으면 당연히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예를 한번 들어서 말씀을 해드리면,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어떤 단어와 어떤 단어의 융합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에그리컬처라고 하는 농업 용어 플러스 인플레이션을 합쳐서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그플레이션이 지금까지 뭐 예전에는 역사적으로 기록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 2차 정도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2차 지난번에 있었던 2차 에그플레이션이 2012년도경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전 지구적으로 온난화 문제 때문에 몸살을 앓아서 건조 스트레스가 작물에 굉장히 많이 끼친 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곡물의 가격이 폭등을 했겠죠. 그러한 상황에 의해서 이제 작물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니까 이 스트레스가 기후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데, 그 이후로는 지난 한 150여 년간 지구의
기온이 한 0.9도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1도 정도라서 뭐 그다지 큰 차이인가 싶겠지만 실은 작물의 생산량에 엄청난 문제를 끼쳤고요. 그 결과 그 옥수수의 그 가격 그래프를 그린 표가 있었는데 제가 기억이 나기로는 한두배 정도 곡물의 가격이 올랐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 기사를 찾아보시면 멕시코에서도 데모를 하고 이런 정도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더 기후온난화 문제가 크게 부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식물의 스트레스와 직결이 될 것이고 그러한 스트레스는 곡물의 가격 급등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우리의 생활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고요. 최근 기사를 제가 여기 오면서 좀 전에 찾아보니까 3차 에그플레이션이 올수 있다. 이러한 기사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식물의 환경 스트레스, 그러니까 환경 스트레스와 제가 생물적 스트레스와 비생물적 스트레스 두 개를 다 말씀드렸는데 이 기후 변화가 꼭 환경 스트레스, 비생물적 스트레스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온이 급등하면 특정 해충이나 병원균이 굉장히 많이 한꺼번에 발생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그러한 곤충, 해충들이 식물의 생산량을 감소시킬 수가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작물의 생산량은 감소, 작물의 가격은 급등 이런 사이클이 다 같이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네, 제가 이번 카오스 강연에서 식물 행성이라는 큰 주제로 강연에 초대가 되었는데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줄기는 다른 조직들에 비해서 잎이나 뿌리 이런 조직들에 비해서 조금 단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능들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한두 가지 정도를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식물 하면은 뭐갈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식물은 꼿꼿하게 서 있잖아요. 바람이 불어도 잘서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지 기능을 가진다. 지지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식물의 줄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뿌리와 같이 연계를 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식물은 그 하는 그 기능들이 굉장히 분담이 되어서 잘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물의 잎 같은 경우는 뭐를 할까요? 잎의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인터뷰를 하는 것 같네요. 빛을 흡수하는 기능이 네, 있을 것 빛을 같아요. 흡수해서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빛을 흡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잎 조직 같은 경우는 광합성에 아주 올인해 있는 그러한 조직이고요. 뿌리 같은 경우는 그 토양에서 물과 그 여러 가지 광물질, 미네랄 같은 것들을, 여러 이온들, 이런 것들을 흡수해서 이런 물질들을 흡수하지 못하는 여러 조직, 잎이나 줄기나 열매, 이런 쪽으로 이동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줄기의 기능을 조금 더 이제 첫 번째가 지지 기능이었고 두 번째를 다시 한번 장황하게 설명했던 것을 간결하게 정리를 하면 다른 식물에서 흡수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과 물,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이 물을 흡수해서 여러 가지 다른 식물의 기관으로 보내주는, 수송해주는 물질 수송 기능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물의 뿌리와 줄기 아마 사진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색칠이 이렇게 잘 되어 있으면 아 여기가 뿌리야, 여기가 줄기야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실은 그것이 음영 처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마 어떤 경계선에서 뿌리라고 해야 할지 줄기라고 해야 할지 굉장히 헷갈리실 텐데요. 네, 뿌리와 줄기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그 해부학적인 구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를 보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싹둑 잘라 보면 됩니다. 잘라 보셨을 때에 관다발 조직이 굉장히 뚜렷이 구별이 될 텐데요. 뿌리 조직 같은 경우는 관다발 조직이 중심부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줄기 조직 같은 경우는 관다발 조직이 식물의 주변부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또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오늘 너무 괴롭혀드려서 죄송한데 뿌리 같은 경우는 관다발 조직이 뭘까요? 뭐와 뭐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초등학교 때 아마 많이 배우셨을 텐데요. 관다발 조직은 물관,
물을 수송하는 물관과 그다음에 광합성 산물인 당분을 수송하는 체관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다발 조직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뿌리에서는 중심부에 모아두지만 줄기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흩어서 주변부에 산재해 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 줄기에는 관다발의 중심이 있을까? 왜 줄기는 주변부에 있을까라는 것이 궁금하게 생각이 되었는데, 혹시 아무 답이나 해보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왔으니까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뿌리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공격하는 그 동물들이 별로 없잖아요. 흙 속에 보호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지상부에서 자라고 있는 줄기는 지금 각종 동물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초식 동물이 와서 뜯어먹을 수도 있고, 바람이 와서 쓰러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관다발을 중심부에 모아두면은 그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너무 저의 소중한 것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니까 여러 개로 나누어서 두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초식 동물이 와서 일부를 갉아먹어도 나머지가 살아있으니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봤는데 식물에게 뭐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 답을 준 적이 없으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는 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식물 연구의 매력은 여러 가지가 있겠고요. 제가 하루 종일 얘기해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식물은 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초록색이고 또 제가 공부하고 있는 식물이 현화 식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쁜 꽃이 피기 때문에 너무 예쁜 것이 첫 번째 매력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식물을 연구하는데 식물에 있는 유전자의 기능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유전자냐 하면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식물의 환경, 스트레스, 저항성에 관련된 유전자의 기능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자의 기능을 연구한다 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두 가지 방법 정도를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유전자들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 네 명이 지금 있는데 다 유전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그래서 저의 기능을 연구하고 싶은데 제 기능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를 한번 없애 보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넉아웃 돌연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넉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기능을 완전히 없애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를 없앴어요. 그러면 제가 이 방에서 나가겠죠. 그럼 여기서 아무도 떠들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 이 방에 있었던 이호정이라는 사람의 유전자 역할은 떠드는 거였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유전학적 방법을 통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유전자를 아까 없앤다거나 하는 것들이 다 유전학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유전학적인 방법을 적용시켜서 식물의 기능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자순수가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쥐를 가지고 어떤 유전자의 기능을 연구한다고 생각해 볼때 쥐에서 얻을 수 있는 자손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쥐를 가지고 연구한 적이 없어서. 그런데 많이 얻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식물은 정말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종자를 제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유전학 연구하는 것이 굉장히 수월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매력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완두콩을 가지고 연구하신 선생님이 계시죠? 누구실까요? 멘델 선생님이 식물인 콩을 가지고 연구를 하셨죠. 그래서 저도 그것이 식물 연구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얘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식물 중에는 그 종자가 불이 나서 종자의 외피가 외부 조직이 불에 타야지 발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얘기를 드리기 전에 식물 하면은 뭐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동물은 똑똑하고 식물은 브레인이 없기 때문에 뇌가 없기 때문에 똑똑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저는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식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정말 똑똑한 기작 메커니즘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집이라는 공간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식물은 집이 없어도 혼자 야외에서, 야생에서 꿋꿋하게 다잘 살고 있잖아요. 그죠? 스트레스를 안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스트레스를 다 이기고 우리와 같이 많이 살아도 100년? 그렇게 사는 게 사람이라면 식물 같은 경우는 아주 아주 오래 살수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살수 있을까요? 가장 오래 살고 있는 식물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몇천 년을 살수 있다고 해요. 뭐 7천 년?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과학적으로 좀 증명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오래 살수 있다 하는 말은 굉장히 똑똑하지 않고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비밀을 저희가 다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그 반전의 얘기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식물 종자들 중에는 불이 나야지. 산불이 나야지 비로소 발화를 하는 식물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산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야산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동네 산에 불이 막 났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큰 나무들, 아름드리 나무들은 살아남을 수 있겠죠. 외피만 불에 타고 속까지 다 타버릴 정도의 큰 불이 아니라면은 그러한 키가 크고 튼튼한 식물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식물들, 초본류, 풀 종류와 같은 식물들은 거의 다 불에 타서 죽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파릇파릇하게 자라는 많은 풀들을 보실 거예요. 야생의 들꽃들이 굉장히 이쁘게 다시금 꽃을 피우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산에 일어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종자들이 불에 아마 다 탔을 거야. 그래서 이 풀을 만들어낸 풀을 싹 틔운 종자들은 멀리서 바람에 날아왔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기존에 그 산에 깔려 있는 많은 종자들이 불에 약한 것이 아니라 불을 필요로 하는 종자들도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불이 났을 경우에 그 종자들이 비로소 딱딱한 왁스 물질로 쌓여 있어서 전혀 물을 흡수할 수가 없었는데 불이 났고 그런 조직들이 불에 다 타서 없어지니까 비로소 이제 그 종자는 물을 흡수해서 싹을 틔울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제 반전적인 측면을 좀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왜 불이 나는 것을 꼭 필요로 할까? 이 종자가 그냥 날아가서 어떤 공간에 다시금 들어가서 종자가 싹을 틔우는 방법이 아니라 그 땅에 존재를 해서 불의 존재를 필요로 할까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쉽게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자, 제가 그냥 이제 하나의 풀의 종자였다고 하면 식물의 종자였는데 지금 살아가는 환경에 종자가 너무 많습니다. 아까 식물 연구의 매력 중에 하나가 종자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 자손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라고 했는데 식물의 입장에서는,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그게 장점이 되지만 식물의 입장에서는 그게 단점이 되겠죠. 왜냐, 종자가 너무 많이 땅에 떨어지니까 그 녀석들이 다 발화를 해서 식물이 될 경우에 제한된 자원에 대해서 경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땅속에 있는 영양소도 경쟁을 해야 되고 또 지상부에서는 제가 식물인데 옆에 있는 식물보다 더 쑥쑥쑥 자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키가 큰 식물, 잎이 넓은 식물 밑에서 자라게 되면은 광합성에 필요한 식물을 제가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식물들이 다 죽어서 나와 경쟁할 식물들이 없을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나는 오래오래 기다릴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환경이 오면 불이 나서 종자가 싹다 없어지고 이제 비로소 제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될 때까지 기다릴 정도로 식물은 너무너무 똑똑하다라는 것이 반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식물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먼저 아까 에그플레이션을 봐도 알수 있다시피 우리 사회생활, 우리의 경제생활에 너무 밀접하게 식물이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하루를 생활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 공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식물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가 없죠. 이 바닥에 지금 원목 마루가 있는데 나무에서 얻은, 식물에서 얻은 재료로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식사하셨을 내용물 중에는 식품들 중에는 많은 것들이 식물 소재였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 아니야 나는 오늘 식물 아무것도 안 먹었어. 나는 비건이 아니라서 식물을 안 좋아해. 나는 고기를 먹었어. 소고기를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텐데요. 거기에 이제 함정이 있는 거죠. 소를 키우기 위해서 쇠고기를 먹으려면 소를 키워야 되잖아요. 예, 쇠고기 1kg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곡물은 얼마나 필요할까요?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건 감이 오시죠? 8kg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곡물이 하나의 소를, 한 마리의 소를 키우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경제 생활, 우리의 먹거리, 이런 것들에 있어서 너무너무 필수적인 식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식물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식물을 보게 되면 굉장히 좀 기분이 또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물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식물의 생리, 식물 잘 키우기 쉽지 않잖아요. 화분 사면 다 죽이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인데 식물을 잘 키워서 우리가 또 식물을 보고 즐거워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식물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식물과 관련된 책은 제가 실은 뭐 시간이 별로 없어서 책을 많이 못 읽는데요. 요즘 이제 쭉 찾다 보니까 하나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도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식물 역사를 뒤집다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나온 책이고요. 저자의 이름이 빌 로스 박사님이신지인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식물을 보면은 이제 저희가 식물 자체도 관심이 있지만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식물과 중요한 식물이 아마 50여 종이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식물의 중요성을 우리 인류가 겪었던 역사적인 사건들과 결합을 시켜서 설명을 해주는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한 식물당 한 두세 페이지 정도의 내용으로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도 쉽게 읽어보실 수 있는 그러한 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 속에는 혹시 저작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동영상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게 카오스 강연의 식물 행성 시리즈에서 하고 있는 하나의 인터뷰인데 아마도 다른 교수님들도 이 동영상을 소개해 주시지 않으셨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재미있는 동영상입니다. 세계로 이루어져 있는 동영상인데요. BBC에서 만든 식물 다큐멘터리입니다. 이름이 아마 블루밍 히스토리라고 하는 그러한 동영상인데 여기는 이 동영상에서는 현재 옥스포드 대학의 식물원이 있다고 해요. 그게 영국에서 좀 굉장히 규모 있는 굉장히 큰 식물원인데 그 식물원에서 소장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이 나오셔서 식물의 역사 혹은 재밌는 에피소드 이런 것들을 엮어서 50분짜리 분량으로 세 편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동영상입니다. 그 중에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명법 창시자로 잘 알고 계시는 린네 박사님이 계시잖아요. 그 린네 박사님의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린네 박사님이 18세기에 이제 활동하셨던 선생님이신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아주 인자해 보이시고 또 이제 이명법을 창시를 했지만 실은 그 이전에 식물을 어떻게 한번 분류를 해볼까? 라는 것에 굉장히 열정을 가지신 선생님이셨다고 해요. 그래서 의대에서 공부를 막 했는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 과목들 중에서 제일 잘한 과목이 해부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해부학이 인간의 해부학이 아니라 식물의 해부학이다. 이런 식으로 재밌게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이제 그분의 얘기와 이제 에피소드가 곁들여지면서 그칼 린네 선생님의 라이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라이벌의 이름이 필립 밀러 박사님이신 것 같은데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두 분의 라이벌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얘기는 동영상에서 살펴보시면 되는데 아까 린네 선생님이 이명법을 창시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막 짓다가 보니까
자기 이름도 붙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붙일 식물로는 굉장히 예쁜 식물, 아주 청초한 식물을 골라서 자기 이름을 붙였고, 라이벌인 필립 밀러 선생님의 식물은 좀 고약하게 생긴 그런 식물을 골라서 그 선생님의 이름을 붙였다라는 등의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오늘 인터뷰 과정에서도 나왔던 내용이었는데, 식물이 아주 아주 오래 살 경우에는 몇천 년을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바오밥 나무도 몇천 년을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래 살수 있는 이유가 식물 세포가 계속해서 그 수천 년 동안 분열을 해주게끔 하는 식물 분열 조직을 잘 만들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동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러한 식물 분열 조직은 식물의 아주 중요한 곳에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식물을 전공하지 않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식물 하면은 모든 세포들이 다 분열을 할 거야. 잎에 있으면 잎 세포가 이렇게 커지는 거는 그 세포들이, 작은 세포들이 계속해서 분열을 해서 잎의 사이즈가, 크기가 커지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식물에 있어서 분열 조직은 그 꼭대기, 슈트 정단부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식물 꼭대기에 있는 정단 분열 조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뿌리 끝에, 또 뿌리도 계속해서 자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뿌리 정단에 있는 뿌리 정단 분열 조직 때문에 식물이 계속해서 오래오래 자랄 수 있게 하는 비밀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렇게 많은 세월이 지났고 식물 연구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닌데 그 비밀을 아직 못 밝혀냈다고? 라고 반문을 하신다면은 제가 드릴 수 있는 질문은, 답변은 지금도 많은 부분이, 아마 제가 전공자가 아니어서 실은 많은 답변을 저희가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분열 조직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분열 조직은 세포가 모대식물 같은 경우는 서너 개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서너 개 세포를 저희가 골라내기가, 찾아내기, 아니 찾아내는 것은 쉽지만 분석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분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아주 중요한 식물의 비밀은 아직도 저희가 많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간에 아까 제가 또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식물의 줄기와 질소 이야기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강연에서 줄기와 질소 이야기 무슨 상관이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인터뷰에서 열심히 좀 백그라운드를 깐것 같은데요. 이 식물의 줄기에는 뿌리에도 있지만 잎에도 있지만 관다발 조직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관다발 조직을 통해서 질소를 함유하는 물질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두 가지 키워드로 제가 강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연의 내용을 깊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질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왜냐? 질소는 대기 중에 78%가 존재합니다. 산소보다 훨씬 많이 존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농업 활동을 함에 있어서 질소 비료를 매년 엄청난 양으로 뿌려야 됩니다. 이 뿌리는 질소 비료가 비싸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뿌리기 때문에 싸니까 많이 뿌리는 거예요. 많이 뿌리면 식물이 없으니까 이걸 많이 먹고 많이 자라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 식물이 흡수하는 것은 반절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절 이상의 질소 비료가 흡수되지 못하고 토양에서 유실이 되어서 강이나 바다로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녹조 현상과 같은 부영양화 현상을 일으키게 되어서 환경 오염을 유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식물과 질소에 관한 내용들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저의 개인적인 연구를 통해서
여기에 좀더 식물이 좀더 질소를 잘 흡수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는 것들을 또 한번 PR 해보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발표 실력은 없지만 내용은 충분히 재미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